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이로운 음악이론과 화성학의 강사 이로운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통 화성학, 그러니까 클래식 화성학이 되겠죠. 클래식 화성학과 또 재즈 화성학, 그리고 실용 화성학, 이렇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는, 이 클래식 화성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나 혹은 뭐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구사했던 화성입니다. 즉, 고전 음악에서 나오는 화성들을 묶어서 이 화성들이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래식 음악 을 작곡을 한다라면은 이 바로 클래식 화성학, 전통 화성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재즈 화성학과 실용 화성학은 사실 좀 이렇게 혼재해서 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재즈 화성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방송이나 아니면은 연주회를 가보시면 피아노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더블 베이스라고 아주 큰 바이올린 같은 악기 있죠? 그 더블 베이스가 있고, 드럼이 있고, 혹은 거기에 색소폰이 가미되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어쿠스틱 하면서도 클래식 같지는 않은 그런 음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리듬이 일정하죠. 계속 리듬이 일정하고, 뭔가 반복되는 그 베이스 라인 안에서 계속해서 즉흥 연주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재즈 음악을 할 때, 이 재즈 화성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용 화성학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실용 화성학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중음악을 작곡을 하고 싶을 때, 쉽게 말해서 가요를 작곡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것이 실용 화성학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모든 것들이 클래식 화성학, 그리고 재즈 화성학, 그 실용 화성학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원류를 찾아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적으로는 일단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쓴다는 것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클래식 화성학 같은 경우는 C 메이저의 뭐 1도, 그럼 도미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뭐, 재즈나 실용화성학에서는 이것을 뭐, C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세븐이 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의 구성하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가지고 한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한 그런 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나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다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곡가 분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작곡보다는 실용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싱어송라이터 중에 김현철이라는 작곡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뭐랄까요. 재즈 화성악을 조금 더, 뭐랄까요. 가미시켰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작곡가로는 여러분 유희열이라는 작곡가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유희열 씨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래 그 클래식 작곡과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의 음악을 들어보면 물론 지금 대중음악이라는 그 안에서 음악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뿌리가 클래식 화성을 기반을 했다라는 것을 음악을 들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실용 화성악을 공부해야 해. 왜냐하면 난 실용 음악, 대중음악을 할 거니까. 혹은 나는 재즈를 하니까 재즈 화성악만 파도 되겠지? 난 클래식만 하니까 클래식 화성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음악가로서의, 아티스트로서의 그 자세는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더 정진해야 할그 분야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세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두루두루 섭렵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음악 공부를 계속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클래식 화성악과 재즈 화성악, 그리고 실용 화성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